이거 다음 시간에 풀이 아까 뜨고 돌아왔죠. 집에서 찾아보고 찾아오세요. 까마득한 옛날이죠. 찾아보고요. 찾아오세요. 수근수근수근. 오늘은 동명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3.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우리가 이미 배웠었기 때문에 1학년 때 배웠던 거기 때문에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과는 거의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매우 빨리 끝이 나겠죠. 동명사가 뭐예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일단 그렇죠. 동사 원형에 뭐처럼 쓰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앞만 길어봤자 그렇죠. 앞만 길어봤자 it이 하는 역할을 문장 속에서 시키는 것이 동명사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일단 1학년 때 배웠던 건 ing 붙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뭐 일단 run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쓴다라는 거, 단모음 단자음으로 끝나면 마지막 자음을 한 번 더 쓴다라는 이런 규칙이 있었죠. 조심해야 될 게 swim 같은 거였습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come 이런 경우에는 come에다 ing 붙이면 어떻게 되죠? it 빼고 ing. 그래서 it로 끝나는 경우 it을 빼고 ing 하는데 제발 좀 이렇게 만들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while로 끝나는 건 while를 끝나는 걸 i로 고친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s를 붙일 때 하는 규칙이에요. 그러니까 while로 끝난다고 해서 특별한 거 없습니다. 그냥 ing 붙여주면 돼요. 근데 고쳐주는 게 하나 있는데 이런 경우죠. lie 같은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ing 붙여주면 why ing 이렇게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ing 붙이는 규칙들이고 1학년 때 다 마스터 했던 거고요. 아직 모른다면 몰랐던 것들 정리해 두시고요. 명사처럼 사용하는 것이다. 안만 길어봤자 it이 된다. 그럼 it이 하는 세 가지 역할, 뭐 여기서는 네 가지 역할로 나눌 수도 있는데요. 일단 뭐 이런거죠. it이 하는 역할, it을 넣어서 it is important, 그 다음에 my hobby is it, 그 다음에 I enjoy it, 그 다음에 how about it.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important 하면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Making friends is important 하면 무슨 뜻이에요?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라는 거죠.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동명사가 이런 거 동명사 덩어리, 동명사 구라고 합니다. 동명사 구가 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주어의 역할을 하는 거죠. 자, 동명사 덩어리가 주어 역할을 할 때 조심해야 될 건, 어? 이거 friends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are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명사 주어는 뭐 취급한다? 됐습니까? 오 선생님 friends인데 당연히 friends are죠. 친구들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으면 friend 이게 얘 없이 friends are important라고 했었어야 되겠죠. 이게 하고 싶, 이 문장이 하고 싶은 말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얘기고요. 친구를 사귀는 건 안만 길어봤자 됐습니까? 그래서 단수 취급해야 된다라는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대신에 이렇게 해도 되나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주어로 사용됐을 때 동명사는 투부정사의 명사정용법으로 바꿔 써도 되고, 근데 우리 투부정사로 잠깐 넘어가면 이런 형태를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대신 어떻게 했습니까? It is important to make friends. 그렇죠. 이 자리에다가 it을 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을 기니까 주어가 길어지니까 이렇게 뒤로 보내죠. 그렇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럴 때 이 it을 보고 뭐라 그러고? 과주어. 과주어라 그러고 이 부분을 보고 진주어라고 했었죠. 됐습니까? 이게 투부정사 명사정법이 주어로 사용될 때였고 이 녀석은 이렇게 to do를 해도 되지만 ing로 해도 되고 이와 같이 단수 취급해도 된다는 게 동명사의 주어 부분에서 중요하게 다룰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다가 뭐 할까 이번에. My hobby is 이렇게 뭐 이런 거 넣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내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자전거 타는 것이다. 그쵸? 오케이. 그래서 얘 대신에 아 참 일단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이다 됐으니까 무슨어 한다 이번에는? 뭐를 하고 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거 대신에 됩니까? 당연히 되죠. 됐습니까? 보호도 뭐뭐 하는 것이니까 to 부정사의 명사제목과 동명사 어느 것을 써도 상관이 없다 됐습니까? 오케이. 보호는 뭐 이 정도 하면 되겠는데 보호에서 중요한 건 컨트롤 C 한 다음에 He is riding a bike. 이건 뭔 소리예요? 똑같이 생긴 riding a bike, riding a bike가 있지만 얘는 뭐고 얘는 동명사고 얘는 뭐다? 현재 분사다. 그래서 이 파트에 교재에는 안 나와있지만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긴 ing 형태가 동명사로 사용됐는지 현재 분사로 사용됐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뭐 이거 뭐 컨트롤 C 해서 컨트롤 V 하면 될 것 같네.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나는 뭐 한다? 즐긴다. 무엇을? 자전거 타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무슨 어로 사용됐습니까? 목적어. 그렇죠. 목적어로 사용됐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 파트에서 뭐 이거 바로 갈게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How about riding a bike 하면은 뭐하는 게 어떻겠니? 타는 게 어떻겠니? 이것도 요것도 똑같이 뭐로 사용됐는데? 목적어로 사용됐는데 그 중에서 뭐의 목적어? 전치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 됐습니까? 그럼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에 아까 전에 다시 주어 보호로 사용된 경우에는 여기에 to make 된다 했고 에 to ride 된다 했죠?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to ride 됩니까? 아니요. 왜 안 되는데요? 그렇죠. enjoy가 목적으로서 목적으로서 라는 말은 자 이거 전부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인데요 뭐 일단 얘부터 먼저 하면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 you enjoy? 그렇죠. What do you enjoy? 무엇을 즐기니? 동사 enjoy 뒤에 있는 what에 대한 대답을 무슨 어라고 한다? 목적어라고 하고 enjoy는 어떤 동사를 목적으로 가질 때 어떤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원한다? ing, 동명사 형태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녀석이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목적어 요게 포커스 몇 번인지 모르겠다 하여튼 거기 보면 목적어 파트가 나올 건데 동명사가 목적어로 사용된 경우가 나올 건데 여러분들은 그 포커스에서 뭐를 익혀야 되냐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과 to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동사들 그 다음에 뭐가 와도 상관없는 동사들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는 동사들 삼형제가 있었죠 됐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알아둬야 되겠다라는 게 이 과에 해야 될 건데 뭐 다 했네요 됐습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책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있듯이 주어, 보어 한꺼번에 하네요 포커스 13에서 그 다음에 목적어는 따로 하네요 그 다음에 동명사나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쓰는 동사 할 거고요 동명사와 투부정사 그러니까 동명사만 목적으로 쓰는 동사들 모아서 할 거란 얘기고요 투부정사만 목적으로 하는 원트 그러니까 원트 종족에 대해서 정리할 거고 인조이 쪽에 대해서 정리할 거란 말이고요 그 다음 모두 목적으로 쓰는 동사에는 like처럼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도 있고 try처럼 try, remember, forget의 의미가 달라지는 애에 대해서 포커스 16에서 다루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사실 중1 때 다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덧붙여진 게 동명사의 관용 표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동명사의 관용 표현은 동명사 ing 형태가 들어있는 ing가 들어있는 수거들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하자면 뭐 이런 것처럼 됐습니까? 뭐 그런 수거들을 뭐 좀 외워야 될 어떤 덩어리들이 있으면 외워야 할 덩어리를 포커스 17에서 다루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나와있지 않지만 포커스
17-1에서 뭐 할 거냐? 뭐하고 뭐, 뭐하기? 동명사와? 그렇죠. 잘 알고 있네요. 현재 분사를 뭐하기? 구분하기. 에 대해서도 다루도록 할 예정입니다. 오케이. 선생님이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써놔야 되겠죠. 이거 끝나고 나서 이거 해야 된다. 오케이. 자, 그래서 먼저 챕터 미리 보기. 동명사란 무엇인가? 아까 했던 겁니다. 동명사는 동사의 의미와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문장에서 이시하는 역할을 도맡아 하는 것을 뭘 붙여서? ing를 붙여서 동사를 명사처럼 사용하기 위해서 동사 원형에다가 ing 형태로 쓴다. Learning English takes a lot of time. 오케이. 그래서 누가 뭐한다? 영어 배우는 것이 가져간답니다. 뭘 가져간대요? 많은 시간을 가져간대죠. 그렇습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많은 시간이 걸린다 라는 얘기겠죠. Learning English 한번 길어봤자 it이니까 take가 아니고 takes 해야 되겠죠. It takes a lot of time. 그것은 많은 시간 걸려. 됐습니까? 오케이. 동명사는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it이 하는 역할을 모두 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it is good 주어겠고요. My hobby is it. 내 취미 그거야. 부어. I enjoy it. 난 그것을 즐겨. What do you enjoy?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인데 동사 앞에 있으면 주어일 거고 동사 뒤에 있으면 목적일 거고 비동사 뒤에 있으면 것이 것이다 됐을 거 수가 있으니까 현재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라는 현재 진행형 시제가 아니라면 내 취미는 뭐 하는 것이다 나의 계획은 뭐뭐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보어로 사용됐을 거다. 오케이. 그래서 동명사 주어 역할. Climbing rocks is dangerous. It is dangerous. 암벽 등반이죠. 암벽을 등반하다는 climb rocks 였는데 거기다 ing 붙여서 암벽 등반하다에 다짜 떼버리고 다 넣은 것은 it은 is dangerous. My hobby is surfing the internet. 내 취미는 인터넷 서핑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어 역할할 때하고 보어 역할할 때 ing 형태는 머리 통통 비우고 뭐 해도 상관없다. To climb 또 to surf 해도 상관없다. 하지만 목적어 역할할 때는 like였으면 Jamie likes였으면 Jamie likes to collect stamps 해도 되고 collecting stamps 해도 되지만 enjoy이기 때문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요? What does Jamie enjoy?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을 때 what이라고 했다는 녀석은 이게 바로 뭐다? 목적어 됐습니까? Okay, Sarah is good at solving problems. At이 전치사죠. Sarah는 문제 해결하는데 good at 하다, 능숙하다, 잘한다. 뭐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건 enjoy 뒤에 doing만 와야 된다 이랬더니 I enjoy riding a bike to be in good shape. Be in good shape 하면 몸매가 좋다 라는 뜻입니다. 몸매가 좋다. 좋은 형태를 유지하다 라는 뜻이니까 몸매가 좋다. 그럼 선생님 enjoy인데 여기에 to be가 아니고 이것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이렇게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면 아니라니까. 자 끊어있게 하면 누가 뭐하냐면 내가 enjoy 하는데 뭘 enjoy 합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at에 대한 대답. to be in good shap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그렇죠. 왜 자전거 타기를 즐기니? 몸매를 유지하기 위하여.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니까 무슨 어가 아니야? enjoy에 아니란 말이에요. 의도를 나타낸 to 부정사 얼마든지 뒤에다 붙일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무슨 수학 공식처럼 나는 가르친 적이 없어. enjoy 뒤에 to가 안 된다라고 가르친 적 없습니다. what에 대한 대답일 때 다시 말해 그걸 문법적으로 하면 목적어일 때 동사가 오고 싶으면 그때는 ing 형태가 와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 미리 좀 한번 또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목적으로서 what에 대한 대답으로서 ing만 좋아하는 애들과 to do만 좋아하는 애들, 뭐가 와도 상관없는 애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의미가 차이 나는 경우 다 이제 정리하고 있네요. 1학년 때는
여러분들 1학년 교재 기억이 안 나시겠지만 1학년 교재 저는 1, 2, 3학년 다 가르치니까 1학년 안 그래도 지금 동명사 하고 있으니까 1학년 때는 이건 없었어요. 여기까지는 1학년 때도 다뤘던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 일단 ing만을 목적으로 가지고 enjoy, finish, start, mind, give up, imagine. 저 imagine 얘는 많이 못 봤죠. imagine doing입니다. imagine doing, give up doing, mind doing, stop doing, finish doing, enjoy doing. 못 빠진 거 몇 개씩 넣어볼까요? 또 뭐가 있나요? 이게 다는 아니죠. 등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등을 해봅시다. 얘 말고 또 뭐가 있나요? enjoy doing, finish doing, stop doing, give up doing, imagine doing.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걸 외우기가 너무 힘드니까 발냄새가 지독한 어떤 사람과 만나는 걸 얘기했죠. 그쵸? 그래서 엄마가 이제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사람 저 죽음의 발냄새가 나는데 돈은 엄청 많아. 얘랑 한번 선이라도 한번 봐볼래? 그랬더니 내가 이제 고민하죠. 만날까 말까. consider meeting him 해본다 했죠. consider 뭐하다? 고려하다, 곰곰이 생각하다. consider doing입니다. consider meeting him. 그를 만날까 말까 고민하다. consider meeting him 한다 그랬죠. 그쵸? 근데 아무래도 mind meeting him 하겠죠? 네. mind meeting him. mind 뭐하다? 그를 만나는 걸 싫어하다. 그렇죠. 싫어하다, 꺼리다죠. mind meeting him. 됐습니까? 하지만 뭐 돈이 엄청나게 많테니까. 그쵸? 네. 다시 한 번 더 consider meeting him 한 다음에 이제 아빠 양말 들고 와서 연습. 그래서 뭐? 그렇죠. practice meeting him 한다 했죠. practice도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practice meeting him.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막상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렇죠. 만나러 갔고 원래 연기하다 미루다 이런 것도 있는데 하나만 할까? 오케이. put off. 우리 내일 만나요. put off. 뭐 하다 미루다 연기하다. put off도 doing만 목적으로 합니다. put off meeting him. 그와의 만남을 미루다. 아무래도 제 사람이랑 만나면 소문도 안 좋게 날 것 같고 싫어. 그치? 근데 막상 만나봤더니 뭐 맛있는 것도 잘 사주고 됐습니까? 차도 막 사주고 됐습니까? 집도 막 사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제 enjoy meeting him 하겠죠. 그쵸? 그쵸? enjoy meeting him 하는데 이제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 걔랑 사귄다며. 그쵸? 그러니까 이제 내가 숨기고 싶으니까 뭐해요? deny meeting him 하겠죠. deny 뭐하다? 부정하다, 부인하다. 만남을 부인하다. deny meeting him 한다 했죠. deny도 doing만 목적으로 좋아합니다. 막 내가 이제 발뺌하는 거죠. deny 하는 거죠. 그랬더니 친구들이 이제 나의 데이트한 장면 막 사진도 찍어갖고 막 봐 이래도 너 deny 할래? 어쩔 수 없이 뭐 할 수밖에 없어 이제? admit meeting him 할 수밖에 없죠. admit 뭐하다? 인정하다. 그래 만난다 어쩔래 사귄다 어쩔래 admit meeting him 하죠. 인정하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뭐 이제 몸에서 점점 이제 이상한 반응이 막 피부에 막 발진이 일어나고 됐습니까? 3년 전에 없어졌던 여드름이 다시 나기 시작하고 됐습니까? 막 코가 막 코에 마비가 막 오고 막 이릅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give up meeting him 하겠죠. 포기하겠죠. 만남을 죽을 것 같다 계속 만나다가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헤어져 stop meeting him finish meeting him 안녕 잘가 됐습니까? 그래서 ing만 좋아하는 친구들 이런 것들 있었고요. 여기 아 참 그러다 보니까 하나가 중요한 게 빠졌네. keep도 그렇죠. keep walking 걷는 것을 계속하다. keep doing 뭐뭐를 계속하다라는 뜻으로 쓰일 수 있습니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keep. 오케이, 여러분 많이 못 봤던 것은 imagine도 여기 있네요. 일단 뭐 imagine meeting him 해보겠죠. 만나면 어떻게 될까. 뭔가 지독한 발냄새에 시달리겠지만 맛있는 거 많이 얻어먹을 수 있겠지 상상하겠죠. 됐습니까? 이런 것들이 동명상원을 목적으로 좋아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반대되는 애들이 want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그렇죠? 네. 다 알고 있죠 이건? 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 빠진 거 이제 등 해봐야죠.
to도만 좋아하는 것도 뭐가 있나? need to do, want to do, hope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또 잠만 오죠. 그쵸? 뭐 생각해보라 그랬더니 또 뭐가 있나요? 일단 뭐 hope 뭐 이런 거 나오면 W 시작하는 wish to do. 뭐 wish는 대절을 목적으로 가지기도 하지만 wish to do 뭐뭐 하기를 소망하다. 얘는 색깔을 다르게 할까? 위시가 있고 또 제가 다 해드려야 돼요? learn to do가 있죠. learn to do, learn to do 뭐뭐 하는 것을 배우다. learn to do. 또 이제 바닥 났나요? start. start는 여기 아닌데요? 힌트? 힌트 의외로 얘가 여기 있어. fail to do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ing 있을 것 같은데 fail to do, fail to do. 그 다음에 또 뭐 없나? to do만 좋아하는 친구? 이거 다 어떻게 외워요 선생님? 난 어떻게 외웠을까? 자꾸 얘기를 하니까 뭐 외웠겠지 뭐. 별거 있나요 뭐? 뭐 많은데 뭐가 있을까? 어? Watch는 Watch는 이렇게 안 쓰는데요? Watch는 Watch A Do라든지 Watch A Doing 뭐 이런 형태로 쓰이는데요? 아니 그냥 Watch A만 쓰이든지 Watch the movie 막 이렇게만 쓰이든지. 뭐 하여튼 이 정도 합시다 뭐. 오케이. 아 agree 정도 넘으면 되겠네. agree. agree to do 뭐뭐 하는 것을 동의하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like, love, hate, begin, start 이제 하나만 넣으면 되네 여기는. continue. 그렇죠. 다비디가 작년에 continue 전문가였는데 이제 다들 전문가가 되셨네요. 됐습니까? 뭐가 오든 상관없는 애들. like to swim 해도 되고 like swimming 해도 되는 애들. start to swim 해도 되고 start swimming. continue 뜻은 뭐예요? 계속하다죠. 네.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to do와 doing을 모두 목적으로 가질 수 있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try. try는 여기 정리해보면 try to do 했을 때 try의 뜻이 바뀐단 말이에요. try to do일 때 try의 뜻은 애쓰다 뭐 시험삼아야 애쓰다 노력하다 라는 뜻으로 try가 땀을 흘린다 했죠. 네. 반면에 try doing은 시험삼아 해보다라 했죠. 시험삼아 doing의 행동을 해보다. 그러니까 옷가게 가서 try wearing 이런 식으로 시험삼아 입어보는 거죠. try wearing the shirt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forget하고 remember는 같으니까 뭐 성질이 비슷하니까 forget to do는 뭐라 그랬더라? forget to do는 그렇죠. 미래에 해야 할 일을 있다란 뜻이었죠. 미래에 할 것을 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을 있다고요. forget doing은 그러면 뭐였어요? 그렇죠. 했던 일을 까먹다. 치매 걸렸다.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제 나이 드시면 저 forget doing 하시겠죠. 엄마 내가 첫 월급 타가지고 엄마 신발 사줬잖아. 네가 언제 그랬노? 됐습니까? 좀 슬프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remember to do나 뭐 don't forget to do 이렇게 해서 대화 파트에 나올 거예요. don't forget to do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침에 일어났는데 비가 안 와. 비가 안 오는데 엄마가
여기 앱 확인하시더니 이따가 오후에 비 올 확률 100%다 그러면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 그러니까 뭐 해야 할 것을 잊지 마라. 우산 챙겨 가야 하는 거 잊지 말고 꼭 챙겨 가라. 그 당부하기라 그러면 don't forget to do나 remember to do는. 근데 뭐 저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렇죠, 바로 그거죠. 우산을 놔두고 다녀가지고. 그렇죠. 우산 잘 어디다가 분명히 들고 갔는데 그렇죠. 그냥 집에 막 신나게 옵니다 그냥. 비 안 오니까 그냥. 됐습니까? 그런 애들은 과거에 했던 일 잊지 마라. 우산 가져갔던 거 잊지 마라. 이렇게 엄마가 얘기하겠죠. Don't forget taking an umbrella. 우산 챙겨갔던 거 잊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focus 13, 13. 동명사의 쓰임, 주어와 보호랍니다. 아까 앞에서 다 했습니다. 동명사는 ing 형태로서 주어 보호로 쓰인 동명사는 to 부정사로 바꿔 쓸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됐습니까? 그래서 learning about other cultures. 다른 문화를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것은 어떻다? 흥미롭다. 됐습니까? cultures 보고 절대로 are 하면 안 된다. 다른 문화가 흥미롭다라는 표현을 쓰면 other cultures are interesting 이렇게 했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다른 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행위 그것은 그것들이 아니고 안만 길어봤자 it이니까 it is interesting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물론 to learn about other cultures is interesting 할 수도 있지만 주어가 무지하게 기니까 가주어와 진주어를 써서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다. It is interesting learn about other cultures. 가주어 가진 구문이라고 배웠죠. 가주어 진주어. 뭐 어쨌든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똑같죠. 그 다음에 보호 역할 뭐뭐 하는 것 이란 말 앞에 ing 앞에 뭐가 붙어서 비동사가 이다 것이다. 그럼 것이 것이다 될 때 것이 것이다 될 때 이 것을 보고 분명히 무슨 보호라 그랬어요? 명사보호. 명사보호도 있고 무슨 보호도 있었더라. 형용사보호. 어떤이 어떻다 될 때는 그 어떤을 보고 형용사보호라고 했죠. 여기서 명사보호를 얘기하는 거죠. Okay. My goal is getting high scores on the test. 그래서 내 뭐는? Okay. 어디서 뭐 하는 것이다? 심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이다. 있습니까? 그래서 to get 해도 상관없고 뭐 어쨌든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Your goal. 저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으면 돼? Interesting. 됐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네모나 동그라미 친 것들 전부 다 뭐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니까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그래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걸 골라서 뭐 동명사 형태로 쓰라고 돼 있고요. 뭐 특별히 어려운 건 하나 없네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타 칼 뭐 칼질하면 되겠네요. 오토바이 타는 것 안만 길어봤자 그것은 어렵냐라고 묻는 거죠. 나의 숙제는 영어로 이메일 쓰는 거야. 밤에 외출하는 것은 위험하다. 오케이. 그래서 P에서는 ing 덩어리 그걸 그 동명사 구라고 할게요. 이제 동명사 구가 주어인지 보어인지 구분해 주세요. 추가 숙제는 됐습니까? ing 덩어리가 주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보어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에서는 뭐 cheating during a test is wrong 이란 표현인데요. 우리가 cheating을 콩글리시로 잘못 표현한 게 뭐예요? cunning이죠, cunning. cunning이 아니고 cheating이라고 해야 됩니다. 오케이, cheat의 뜻을 모르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cheat의 뜻. 결혼한 사람이 cheat를 하면 그거는 뭐뭐 하는 거고요. 시험 칠 때 치트를 하면 게임할 때 치트키를 쓰면 뭐 그런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 during이란 걸 보이네요. during 어떤 것이 보이네요. My dream is meeting the president of the USA. 그 사람 별로 마음에 안 들던데. 좀 이상한 아저씨 같은데 그 아저씨. 테니스 치는 것은 재미있다. 그의 직업은 사진을 찍는 것이다. 오케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해서 주어 보호를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포커스 14 목적어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를 이란 뜻으로 동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전치사의 목적어가 될 수도 있다. 투부정사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안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하필이면 유나가 인조이를 하고요. 하필이면 she가 뭐 했어요? finished를 했네요. wanted도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유나 enjoys 즐긴다. running along the river 뭘 즐긴대요? 그렇죠. 강을 따라서 달리는 것을 즐긴다. 그래서 어쨌든 앞만 길어봤자 뭐고 유나 인조이즈 앞만 길어봤자 유나 인조이즈 이시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at does Yuna enjoy? 됐습니까? 이거 똑같죠. She finished 이시고 그 다음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id she finish? 무엇을 마무리했니? Making a model airplane 모형 비행기 만드 Model airplane making 하기를 마무리했다. 그래서 여기 to run 됩니까? To make 됩니까? 다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얘들은 앞에서 포커스 13에서는 전부 다 to do로 바꿔 써도 된다고 했어요. 됐습니까? 하지만 to do로 바꿔 써도 되는지는 이 동사가 like 쪽인지 want 쪽인지 enjoy 쪽인지 try 쪽인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답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개는 Thank you for inviting me. 뭐 해줘서 어떻답니까? 나를 초대해줘서 고맙다. 저, 그래서 Thank you for 안만 길어봤자 이시죠. Thank you for it. 그것 때문에 고마워. I'm interested in it. 난 그것에 관심 있어. 뭐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래? What are you interested in? 그렇죠.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뭐 이거는 대답 듣고 싶으면 What Do you thank me for? 하겠죠. What do you thank me for? 너 뭐 때문에 나한테 고마운데? What do you thank me for? 됐습니까? 여기에는 I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고마워, thank가 고마워하다란 동사거든요. 그래서 누가 내가 고마워한다, 누구에게, 너에게. 됐습니까? For what? Why? 라고 할 수 있겠죠. 뭐 때문에? 뭐 한 것 때문에? 나를 초대한 것 때문에? 너한테 고맙다. 오케이. 그렇게 해서 뭐 여기에 이제 동명사의 부정이라고 뭐 거창하게 돼 있는데 doing에 not 붙이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Not doing. Not doing 하면 된다. To do에 not 붙이고 싶으면 뭐 하면 된다? Not to do. Not to do 하면 된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Not to do, not doing의 형태를 만들면 된다. 뭐 그럼 not보다 좀 더 강조하고 싶은 never를 써서 never to do, never doing 이렇게 해도 상관없고요. 동명사 앞에 not을 쓴다 또는 never를 쓴다. Never doing, not doing. He felt bad about not telling the truth. He felt bad. 그가 뭐 했답니까? 기분이 안 좋았대죠. He felt bad. 뭐에 대해서? About not telling the truth. 뭐에 대해서?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기분이 나빴다. He felt bad about not telling the truth.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것, 뭐뭐 하지 않는 것은 not doing이나 not to do를 만들면 되겠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쩌고저쩌고 be proud of가 뭐였더라? be proud of 뭐뭐를 자랑스러워하다. 스피치 컨테스트가 뭘까요? 말하기 대회겠죠. 그 다음에 뭐 빌리저가 뭐예요? 빌리저 빌리저 모름 찾아오시고요.
나는 양파 먹는 것을 꺼리지 않는다. 피터는 파티에서 그녀에게 이야기를 한 것을 피했다. 아, avoid doing을 빼먹었네. 그러니까 몸에 자꾸 두드러기 나고 열은 나니까 avoid meeting him 하겠죠. 됐습니까? 쟤랑 계속 만나면, 그래서 이제 뭐, stop meeting him 하고, give up meeting him 해서, finish meeting him 하는 거였죠. 우리 헤어져. 이러면서. 너의 방을 청소하는 끝냈니? 무슨 시제예요? 너는 너의 방 청소하는 끝냈니? 저 과거에 끝냈니죠. 우리는 우리 계획을 바꾸는 것에 이야기했다. 무슨 시제예요? 그렇죠. 과거죠. 근데 너는 네 방 청소하는 거 끝냈니는 과거 시제 말고 그 시제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래, 이건 현재 완료로 하면 되겠네. 현재 완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뭐? 완료 경험법. 됐습니까? 이건 현재 완료로 표현하는 게 더 나아 보이네요. 됐습니까? 네. 자, 그럼 여기 나온 김에 뭐 그 얘기 좀 합시다. 그렇죠? 오케이, okay, I stopped to see the flowers. I stopped to sing the flowers. 오케이, okay, 뭐 끊어읽기 하면 누가 뭐 했다 다음에 끊길 거고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이거 이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물을래? 이미 가르쳐줬으니까 알아야 될 텐데.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으면 된다 했더라. Why did you stop? 그렇죠. Why did you stop이죠. 됐습니까? 네. 그 말은 이 stop이 무슨 뜻이다? 그렇죠. 가던 길을 멈추다 라는 뜻이죠. 이동을 멈추다. 됐습니까? 그러니까 stop은, 그래서 stop이 like 같다 했어요? 아니면 try 같다 했어요? 아니면 enjoy 같다 했어요? want 같다 했어요? enjoy. 그렇죠. 왜 그러냐. 자, stop 뒤에 to do가 올 수 있습니다. 네. doing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stop이 누구 같다고 자꾸 얘기하냐? like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고요. try 같다, 좀 배운 애들은 try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난 둘 다 아니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 try 같으니, like 같으니, enjoy 같으니, 아니면 want 같으니 라는 것은 무슨 어로서의 형태야? 목적어로서의 형태죠. 목적어로서의 형태가 되려고 그러면 이게 뭐에 대한 대답이 돼야 돼? what에 대한 대답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렇죠. 얘네가 뭘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뭐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의도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의 부선의 용법이죠. 이거 목적어가 아니란 말이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거 stop이 이동을 멈추다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라는 뜻일 때는 무슨 동사야? 바로 목적어로 가질 수 있는 타동사란 말이야. 하지만 stop이 이동을 멈추다 라는 뜻일 때는 무엇을 이동을 멈추다라는 말이 안 되잖아요. 얘는 무슨 뜻이다? 자동사다.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다. 됐습니까? 그래서 애가 친구랑 같이 막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딱 멈추면 why do you stop? 왜 가던 길을 멈추니? 그랬더니 아,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뭐 하려고 멈췄다? 꽃을 보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럼 야, 그만 좀 봐, 이제 가자. 스탑. 저 친구가 얘기하겠죠. 이제 좀 그만 좀 봐라 라고 명령문 뭐 하면 되겠어? Stop seeing the flowers. 뭐 하는 것을 그만해라? 꽃을 보는 것을 그만해라.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암만 길어봤자 뭐가 된다는 얘기고, it이 된다는 얘기고, stop은 뭐뭐 하는 것을 그만하다 라는 목적으로서는 뭐만 enjoy처럼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질 수가 있다. stop 뒤에 to do가 오면 뭐뭐 하기 위해서 이동을 멈추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는 why에 대한 대답이고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다. 됐습니까? 잘 기억들 하고 계시나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동명사나 to 부정사, 동명사만 목적으로 하거나 to 부정사만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얘는 enjoy 같은 애들이고 얘는 want 같은 애들이죠.
그래서 enjoy doing, finish doing, stop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practice doing, imagine to learn, imagine doing, avoid doing, consider doing. 그렇죠. 이거 자꾸 반복해야죠. 뭐 또 아 put off doing. 오 미루는 거 만남을 미루다. 또 keep doing. 그렇지. 계속 만나는 거고요. 계속 만나다 이제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렇죠. 일단 뭐 친구들이 야 쟤랑 사귄다며 일단 발뺌해야죠. 디나이 도잉 부인하다. 정치인들이 잘하는 거 있잖아. 돈 받았지? 디나이. 저 안 받았는데요? 맞습니까? 디나이 도잉. 증거 들이대면 이제 뭐예요? 증거 들이대면 그래서 뭐? admit doing. 디나이 했다가 admit 했다가 증거 들이대면 맞습니까? 헤이, 너 숙제 왜 계속 안 내? 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주일 내내 하나도 안 보내? 일주일 내내 해서 그럼 이번 주 내로 다 보내요. 알겠습니다. 또 뭐가 있지?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은데? 오케이. 그래서 자꾸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저는 안 헤어져서 발냄새 심한 사람을 뭐 이야기 한번 지어내 봤고요. 뭐 다른 방법은 뭐 잉잉잉을 붙입니다. enjoy doing, finish doing, stop doing, mind doing, give up doing, practice doing, imagine doing, avoid doing, consider doing,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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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 어쨌든 뭐 어떤 방법이든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는 건 repetition이죠. 반복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까? 시장에 가면 enjoy도 있고 시장에 가면 enjoy도 있고 finish도 있고 시장에 가면 enjoy도 있고 finish도 있고 stop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든지. 됐습니까? 네. 저 ING 나라에 가면 enjoy도 있고 뭐 이런 식인지 뭐 그런 거 어릴 때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런 게임 있죠. 사실 여러분들 어릴 때 했던 그 게임들 그게 사실은 다 그런 거였어. 됐습니까? 그 사실 여러분들 속고 살았는 거예요. 그게 재밌는 줄 알았죠 여태까지. 그렇죠? 사실 이런 거 하려고 뇌를 발달시켰던 거야. 됐습니까?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want to do, hope to do, wish to do, expect to do, decide to do, plan to do, need to do, agree to do, promise to do. 아까 얘기 안 했던 건 promise 정도 나왔네. agree도 했고 뭐 그 다음에 need 했고 plan 했고 decide to do, expect to do, wish to do, hope to do, want to do.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아까 우리가 했는데 안 한 거는 의외로 있는 뭐뭐 하는 것을 실패하다 fail to do. 그래서 여기에 있는 fail만 빼고 뒤에 오는 to do의 행동을 다 언제 하게 되냐면 미래. 그렇죠. want to do 뭐뭐 하고 싶다. 그럼 앞으로 뭐뭐 하고 싶다는 얘기죠. hope to do 뭐뭐 하기를 희망하니까 앞으로 하게 wish to do 뭐뭐 하기를 소망하니까 앞으로 하고 싶다는 얘기고 expect to do expect 뭐 하다? 기대하다. 그렇죠.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앞으로 뭐뭐 할 것을 기대하다. decide to do 뭐뭐 하기로 결정했으니까 미래에 하겠죠. plan to do 뭐뭐 할 것을 계획하다. 그야말로 미래에 하겠죠. need to do 뭐뭐 해야만 한다. 뭐뭐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미래의 의무죠. agree to do 뭐뭐 하기로 동의하다. 동의했으니까 앞으로 하겠죠. 됐습니까? promise to do 뭐뭐 할 것을 약속하다. 약속했으니까 미래에 하겠죠. 됐습니까? 전부 다 앞으로 할 일들이 되네요. Okay, Jack and I, we enjoyed flying kites after school. 우리는 방과 후에 무엇을? 그것을 뭐 했다? 즐겼다. 이 대답 듣고 싶어? 좀 이따 하겠죠. Let's imagine. 우리 뭐 해봅시다? 우리 서사히 봅시다. 무엇을? Climbing Mount Everest. Everest 산 등반하는 것을. 그것을 한번 상상해봅시다. Let's imagine it. 그거 한번 상상해보자. 얘는 뭐 이 대답 듣고 싶으면 이라고 하기가 명령문이라 좀 어색하네요. 그 다음에 I hope 내가 뭐 한다? 내가 to hear from you soon. 너에게 곧 소식을 듣기를 너에게서 금세 소식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됐습니까? 이거 뭐 언제 하는 표현이겠어요? 친구하고 서로 뭐 할 때? I hope to hear you from you soon 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이제 3학년 때 졸업할 때 헤어질 때 이런 얘기 하겠죠. I hope to hear from you soon. 됐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한 1년 동안은 좀 서로 연락하다가 이제 서로
바빠서 연락 안 하겠죠 뭐. 됐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밴드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도성중 지금 2020년이니까 2022년 졸업생들 모여라 이러면서 모여가지고 남자애들 여자애들 모여가지고 이제 그렇죠? 됐습니까? 한 40년 후에 또 모여가지고 가방 하나씩 들고 있죠. 그렇죠? 가방 하나씩 들고 그렇죠? 아 우리 나 우리 신랑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러고 저 또 남자애들 저쪽 구석에서 막 술 마시면서 막 아 우리 와이프는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정시 얘기 막 합니까? 네. 아우 재미없겠네요. 극혐이겠죠. 근데 저쪽에 가서 짜져 있어 니들끼리 얘기해 막 이러면서 그래서 머심 애들만 버글버글 하죠 저 여기는. 그래서 머심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술 마시고 싸우고 막 어? 니가 그때 그랬잖아 이러면서 막 중학교 때는 막 의자 던지고 요즘은 안 그러죠 그쵸. 그러면 큰일 나니까 우리 때는 막 그쵸 뒷좌석 쉬는 시간에 항상 뒤에는 의자가 날아다니고 있어. 의자 책상에 이렇게 바닥에 안 놓여 있었어. 야, 이 개 삐리삐리야, 씨 삐리삐리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러면 안 되니까 참 세상 좋아졌습니다. 남학생들만 모아놓으면 그래요. 특히 뭐 중학교 때 질풍노도 시기에 중학생 머시 애들만 모아놓으면 그렇죠. 맨날 그러고 놀았어요. 재밌죠? 니들도 공학이지? 네. 니들 좀 얌전하겠네. 중학교까지 이제 공학하는 게 괜찮은 것 같아 이제. 고등학교는 좀 공학이 조금 선주 고등학교처럼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왜 선주고가 왜 언니 있나? 오케이. 그래서 my father decided 아버지께서 뭐 하셨다? 결정하셨다. What to sell his car? 하는 것을.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어. 이 대답 듣고 싶어는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 그럴래? 여기는 이제 안만 길어봤자 귀찮으니까 너희들로 바꿔서 What did you enjoy after school? 저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o you hope? 이 대답 듣고 싶어. What did your father decide? 전부 다 What에 대한 대답이니까 전부 다 무슨 어다 전부 다 목적어인데 enjoy 쪽이냐 imagine 쪽이냐 hope 쪽이냐 decide 쪽이냐에 따라서 to do가 오느냐 doing이 오느냐를 구분해서 외워둬야 하고 이 시간 문제는 어떤 식으로 등장할 예정이냐 뭐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상상되는 건 enjoy 뒤에 to do를 목적어 자리에 분명히 끊어있게 해봤는데 이거 분명히 what에 대한 대답인데 왜 to do냐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이런 것으로 시험 문제 나올 가능성이 제일 높겠죠. 그리고 또 다른 형태는 이제 선생님이 많이 내는 거 이거 있잖아 이거 그렇죠. 뭐 여기에다가 뭐 여기에 getting이 와야 되냐 to get이 와야 되냐 해놓고 여기다가 imagined 뭐 이런 게 있어 그렇죠. 그러면 무조건 이거 하지 마시고요 what에 대한 대답으로 왔는지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맞으면 이걸 골라야 되겠죠. 이거는 언제까지 시험 문제 나오느냐 한 고1까지 내신이랑 모의고사에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고2까지 내신 시험 문제 이런 거 종종 간간이 출제될 수 있고요. 뭐 고2 모의고사에 안 나오겠다. 뭐 어쨌든 알고는 있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알맞은 거 고르래요. 뭐 어려운 거 없나? At first가 뭐죠? A의 2번 at first. 처음으로? 여러분들 이거 헷갈려 하더라.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뭐고 처음으로는 뭔지 번역기 돌려서 찾아보세요. 처음에는 하고 처음으로는 분명히 다른 표현입니다. 처음에는 이라는 영어 표현은 무엇이며 처음으로라는 영어 표현은 무엇인지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발을 모를 사람 없을 거고요. 제니퍼는 그녀의 컴퓨터 고치는 것을 포기했다. 무슨 시제예요? 과거네요. 나는 여름이 오기 전에 몸매 가꾸기를 원한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죠. 현재의 바람을 얘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독후감 쓰는 것을 내일까지 끝낼 수 있니? 뭐 묻기? 능력 묻기. 능력 묻기죠. 그래서 능력을 물을 때 쓰는 조동사라든지 뭐 바꿔 쓸 수 있는 거 뭐냐? 요 부분 대신에 바꿔 쓸 수 있는 건 뭐냐? 생각해 보시면 지나간 문법들, 지나간 문법들도 정리를 하셔야죠. 계속해서 배운 문법을 이용해서 영어 문장 써봐라. 칼질하기네요. 애는 그녀의 여기 TV 보는 누구는? 애는 언제? 그녀의 영어 시간에 무엇을? TV 보는 것을 뭐한다? 네. 즐긴다. 됐습니까? 아, 그녀의 여가 시간에 이거 어떻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Her free time. 비슷한데 전치사를 잘못 썼네요. 너는 배웠잖아. 니네 교과서 나왔잖아. 일로와 일로와. 모른다 모른다. 일로와. 니네 교과서 대아파트에 나왔어 안 나왔어? 어? 어? 나왔어 안 나왔어? 어? 오케이. 그녀의 여가 시간에 이거 뭐 번역기 찾으면 금방 나올 겁니다. 나는 곧 너를 만나. 일단 시제는 N은 그녀의 여가 시간에 TV를 즐기는 건 N에 대한 팩트니까 현재 팩트니까 현재고요. 그 다음에 나는 곧 너를 만나기를 희망한다. 누구는? 나는 언제 곧 무엇을 너를 만나는 것을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뭘 희망한다. 뭘 즐긴다. 무슨 시제? What이라고 쓴 거예요. 현재 시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포커스 16 like 쪽이냐 이제 try 쪽이냐 이것들. like는 뭐가 오든 like의 의미가 변화가 없고요. try는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애들이었죠. 오케이. 모두 목적어. 그래서 동명사 like, love, hate, begin, start, continue 다 있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시작하는 거 중간에 저 love가 이런 문법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니까 hate도 똑같이 취급 안 해주면 삐지겠죠. 그 다음에 continue 뭐하다? 근데 keep도 쓸 수 있는데 keep은? 그렇죠. keep doing 밖에 안 되죠. 뭐뭐 하는 것을 계속하다. 오케이. Okay, my stomach began hurting, began to hurt suddenly. Hurt가 자동사로서는 무슨 뜻이에요? 자동사란 얘기는 목적어를 못 가지는 뜻, 무엇무엇을 가지지 못하는 뜻은 뭐예요? 다치다. 그렇죠. 아프다, 다치다죠. 아프다, 다치다. Hurt가 아프다, 다치다 할 때는 무엇무엇을 이란 말하고 같이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뜻일 때 뭐라 그러고? 자동사라 그러고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어요? 다치게 하다. 그렇죠. 무엇무엇을 다치게 하다라는 뜻도 있죠. 아프게 하다. 아프게 하다, 다치게 하다라는 뜻일 때 무엇무엇을 이라는 의미가 같이 쓰일 수 있으니까 이때는 무슨 동사로 쓰인 거다? 타동사. 타동사로 사용된 거다. Don't hurt me 하면 뭔 뜻이야? Don't hurt me. 그렇죠. 지금 자동사로 쓰인 거야? 타동사로 쓰인 거야? 타동사로 쓰인 거죠. me라는 목적어를 가졌잖아요. 네. My stomach hurts. 이렇게 하면 내 배가 My stomach hurts 하면 내 배가 아프다 라는 뜻이죠. 내 배가 뭐 아프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죠. 됐습니까? 내 배가 내 눈을 아프게 했다 뭐 이런 거 아니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갑자기 배가 아프기 시작했었다라는 얘기하고 있네요. My stomach began hurting suddenly. 그 다음에 이제 모두 가질 수가 있는데 뜻이 달라지는 거. Remember doing은 과거에 했던 일을 기억하다. Remember to do는 앞으로 해야 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Forget to do, forget doing, 과거에 했던 것을 잊다. Forget to do, 미래에 해야 할 일을 깜빡하고 있다. 그래서 당부하기. Remember to do, remember to take an umbrella, don't forget to take an umbrella. 우산 챙겨가야 되는 거 잊지 마. 앞으로 해야 할 일 잊지 마. Don't forget to do, remember to do. 당부하기. 그 다음에 try doing은 시험 삼아 해보다. Try to do는 뭐뭐 하려고 애쓰다, 노력하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 해석하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I tried to climb the tree. 끊어있게 순서대로 해볼까요? 내가 노력했다. 시제가 과거니까 노력했다. 그 나무에 올라가기 위하여. 오케이. 그러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으로 보이죠? 그 아니라고요.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투부정사의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대문법이다 라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건 내가 봤을 때 잘못된 거고요. 물론 해석은 이렇게 해도 상관없죠? 네. 하지만 뭐라고 생각, 뭐라고 해석해도 상관없냐 하면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대답은 Y에 대한 대답이 아니고 뭐에 대한 대답이다? 됐습니까?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선생님, 나무에 올라가기 위해서 노력했다니까 이거 투부정서의 의도를 나타낸 거니까 이런 거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교재에 보면 가끔씩 이걸 보고 투부정 트라이 뒤에 있는 투두를 보고 부사대문법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놓은 책도 있어요. 됐습니까? 그래서 이걸 명사적 용법으로 할 건지 부사대문법, 의도를 나타내는 부사대문법으로 할 건지는 누구한테 달렸다? 그렇죠. 학교 쌤한테 달렸단 말입니다. 학교 교과서에 이런 게 나오면 여러분들은 꼭 물어보세요. 교과서에 이게 나오면. 됐습니까? 뭐 대화파트 배울 때는 굳이 물어볼 필요 없고요. 본문이라든지 문법을 할 때 이런 게 나오면 이게 선생님 명사적으로 봐야 됩니까? 부사적으로 봐야 됩니까? 뭐 이러면 선생님이 이 새끼 이거 공부 좀 했는데 절대 안 물어보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 그렇죠? 물어봤어요. 절대 안 물어볼 거지. 절대 안 물어볼 거지. 그치? 탁 피해 다니기 바쁘잖아. 아 그럴 거라네. 피해 다닐 거라네요. 알겠습니다. 그런 걸 왜 물어봐요 쌤? 알겠습니다. 물어보지 마시고요 그러면. 자, 그래서 I remember telling you the story가 뭐 소리예요? I remember 내가 뭐 한다? 내가 기억한다. 기억한다. Telling you the story. 뭐야 이거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얘기해주기로 했는 걸 기억하고 있단 말이야. 그렇죠. 내가 너한테 그 얘기했던 걸 기억하고 있거든. 너 왜 모른 척해? 이런 뜻이죠.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줬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됐습니까? 나 그 얘기했었잖아. 내가 너한테 그 얘기했었잖아. 나 기억나.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근데 I forgot to tell you the story는 내가 뭐 했다 깜빡했다 뭐 해야 되는 것을? 너한테 얘기해야 되는 것을 깜빡했다. 됐습니까? 아 맞다 그 얘기 했었어야 됐는데 안 해줬지 내가. 이 뜻이고요. 그치 동희야. 쉬워서 좋은구나. 그치. 됐습니까? The kids try. 아이들이 뭐 한다? 아이들이 노력한다. 애쓴다. 노력한다. 무엇을? 그 책 읽는 것을. 애들이 노력한다란 말이야. 그 책을 읽으려고 노력한다. 근데 I'll try reading the book은 내가 뭐 해볼게요? 노력해볼게요. 가 아니고 시험 삼아 해볼게요.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그 책 읽는 것을. 됐습니까? 부모님이 뭐 이렇게 뭐 이 책 이번에 내가 무슨 책을 읽어봤는데 좋더라. 읽어봐라. 그럼 여러분들이 I'll try reading the book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거 안 읽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stop doing과 stop to do에 대해서 아까 설명했던 거 나옵니다. stop doing은 뭐뭐 한 것을 무슨 어로 쏘았다? 목적어로 쏘았다. 됐습니까? He stopped chewing gum. 그럼 뭐 했다? 껌 씹는 것을 뭐 했다? 멈추었다. 됐습니까? 이 대답 듣고 싶어? Did he stop? 한번 길어봤자 it. 무슨 어로 쏘았다? 목적으로 써왔다. 이때 stop은 무슨 동사다? 타동사다. 뭐뭐 하는 것을 그만했다. 그래서 이때의 stop은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quit. He quit chewing gum. quit. 때려치다 이 뜻이죠. quit의 3단 변신은 뭘 것 같아요? 잘하네. quit quit quit이죠. stopped. he quit chewing gum. 근데 he stopped. 그가 뭐 했다? 이동을 멈추었다. to answer the phone. 뭐 하기 위하여?
전화를 받기 위하여.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여기다가 in order 또는 so as to answer the phone 이런 걸 넣어줄 수가 있다. He stopped in order to answer the phone. 그래서 아까는 what에 대한 아까는 he stopped chewing gum은 안만 길어봤자 이시고 what에 대한 대답이지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 Why? Why did he stop? 그래서 he stopped는 he didn't move의 뜻이다. He didn't move. 아 뭐 펜이 굵으니까 쓰기가 힘드네. He didn't move. 그는 움직이지 않았다. 퀴즈 아니고 이번에 뭔 뜻이다? Non move의 뜻이다. 그는 멈추었다. 됐습니까? In order to answer the phone. 전화를 받기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알맞은 말을 골라서 알맞은 형태로 써라. Tell, walk, hand, breathe. 저거 뭐 오케이. B의 1번에 있는 이거 어떻게 읽으면 될까요? 나이아가라 폴즈. 그렇죠. 나이아가라 폴즈죠. 됐습니까? 어디 있어요? 브라질에 있다. 아프리카. 어디? 아프리카에 있다. 모르겠어요. 모르겠다. 남아메리카. 어디에 찾아본 거야? 남아메리카. 나야가라 폴즈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세요. 남아메리카 브라질. 어? 뭐 여러분들 얘기했던 것 중에서 내가 답이 나왔으면 찾아보라고 하겠어요? 스임수트. 스임수트가 뭔지는 알겠죠? 네. 수영복이죠. 다음 문장과 미쳐진 부분에 의해서 해석해라. 나는 그녀를 전에 봤던 것을 기억한다. 누가? 나는 무엇을 그녀를 전에 봤던 것을 네. 뭐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 기억한다를 보고 대답하셔야죠. 무슨 시제? 현재죠. 기억하는 건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거야. 동사의 시제, 현재 시제죠. 네. 그다음에 유리는 그 쿠폰들 가지고 가는 것을 잊어버렸다. 누구는? 유리는 네. 무엇을? 뭐 했다? 잊어버렸다. 잊어버렸다 보고 대답해야죠. 무슨 시제예요? 과거 현재. 과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포커스 17 동명사의 관용 표현. 오케이.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수거라 이겁니다. 수거. 됐습니까? 네. 일단 여러분들 이미 만나본 수거가 몇 개 보이죠? 네.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그렇죠.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그렇죠. Go 뒤에 ing가 오면 뭐뭐 하러 가다죠. Go shopping, go swimming, go fishing.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spend doing 있습니다. Spend doing. 근데 spend doing은 그냥 이렇게 읽혀주지 마시고요. Spend a doing이라고 하세요. Spend a doing. spend는 이렇게 읽히는 게 아니고 spend a doing. spend a doing. spend a doing은 a를 쓰다 doing 하는 행동에 뭔 소리냐? 밑에 예문을 보는 게 좋겠는데요. I spent 했다. a 자리에 the weekend가 있네요. 내가 spent 했는데 뭘 spent 했답니까? the weekend를 뭐 하느라? watching movies 하느라. 그럼 이 문장의 해석은 내가 보냈는데 뭐 보냈어요? 주말을 보냈죠. 뭐 하느라? 그래서 나는 주말 동안 주말을 영화 보는데 보냈다. 내 주말이 나는 시간. 그러니까 A 자리에 돈이나 시간 같은 게 옵니다. I spent my money.
뭐 I spent my money buying something in the 편의점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내 돈을 써버렸죠. 뭐 하는데 buying something in the 편의점 in the convenience store 편의점에서 뭐 사먹는데 돈을 써버렸다. 그래서 A 자리에 돈이나 시간 자리 시간 같은 게 온다 했습니다. 됐습니까? Spend A doing 이런 거 왜 외워야 돼요? Spend A to do 해놓으면 딱 속기 딱 좋습니다. Spend A to do 해놓으면 해석이 되게 잘 돼요. 그래서 I spent my money to buy the house. 해석이 되게 잘 돼. 내가 뭐 했냐면 내가 썼어. 네. 뭘 썼어요? 네, 돈을 썼어. 왜 썼어? 집을 사기 위해서. 나 집 사기 위해서 내 돈을 썼어. 도대체 어디가 틀렸지? 이러고 있다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반드시 여기는 뭐? buying이 와줘야 된다. 그래서 spend a doing을 외우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다가 to buy 써놓고 to buy 써놓고 맞냐 틀렸냐 물어본다니까요. 틀렸다니까. spend a doing이라니까요. 됐습니까? buy의 알맞은 형태를 골라라라는 문제라든지 여기다가 buy가 to buy냐 boat냐 됐습니까? 여기 boat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어우 나 CJ치 했어 막 이러면서 완벽한 문장이 아니잖아. 내 돈이 산 거냐? 아니요. 여기 대시와하고 내 돈이 샀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이 형태로 와야 된다. Spend a doing. 됐습니까? 집 사는데 돈을 써버렸다 이런 뜻이고요. 그다음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 feel like doing은 like가 전치사기 때문에 당연한 거예요. 이거 feel like doing. 뭐뭐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맞습니까? 뭐뭐 하고 할 것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의미적으로 같은 건 뭡니까? Want to do. 그렇죠. Want to do 하고 같은 표현이죠. I feel like skiing. I want to ski. 나 스키 타고 싶다. 제가 집에 가서 I feel like skiing 이러면 우리 아이폰 날 주패겠죠. I feel like skiing. I feel like skateboarding 막 이러면 아마 분명히 우리 아이폰 날 멱살 쥐고 집 던질 거야. 그렇죠. 타다가 어깨를 부러뜨린 적이 있기 때문에 초이는 받겠구나 나 이러고 있었던 거 왜 못 받겠네. 저쪽에 있을 때 저쪽에 와 신난다 수업 올라겠다 이랬더니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수업 막 하죠. 그렇죠. 이건 젠장 막 이러면서 오케이. 그 다음에 undoing이 보이네요. undoing. undoing은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undoing. 뭐뭐 하자마자. on arriving here. on arriving here. 뭐겠어? 여기 도착하자마자. 됐습니까? on arriving here.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이걸 왜 쓰냐 하면 on arriving here you should 문장을 다 써버리네. meet on arriving here you should meet her. 그래서 여기 도착하자마자 너는 그녀를 만나야만 해 는 같은 표현이 뭐냐 하면 뭐뭐 하자마자 해놓고 이초 you okay will arrive 아니야? 아니에요. 시간에 아 눈치챘네. 여기다 will로만 as soon as 주어 동사 뭐뭐 하자마자입니다. 나머지는 똑같이 쓰면 되겠어요. on arriving here you should meet her as soon as you arrive here you should meet her. 그래서 as soon as you arrive here는 이런 걸 보고 구라 그래요? 절이라 그래요? 절이라 그러죠. 주어동사가 있으니까 on arriving here를 보고 그럼 뭐라 그랬어요? 구라 하겠죠. 그래서 여기 똑같이 여기 도착하자마자 라는 표현인데 어느 게 좀 더 마음에 들어요? as soon as 그게 마음에 들어요? 아니요. 또 on arriving here. on arriving here가 더 마음에 드는 이유는? 더 짧다. As soon as you arrive here가 더 마음에 드는 이유? 약간 더 예쁘다. 아, 그렇군요. 얘를 쓰면 시제도 조심해야 되고 뭐 그런 귀찮음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절이니까 주어 동사 있어야 되니까 시제 같은 거 신경 써야 되겠죠. 조시 또 하나 더. As soon as you will arrive here 이러면 절대로 안 됩니다. 분명히 미래에 여기 도착할 건데도 불구하고 현재로 미래를 대신한다 이런 거. On doing이라 합니다. On doing 또는 upon doing 해도 됩니다. Upon doing, on doing. Upon이 뭐 on하고 같은 뜻이라고 보면 돼요. 뭐뭐 위에란 뜻이야. Upon이 뭐뭐 위에 뭐 하자마자. 그러면 on doing이 뭐뭐 하자마자면 in doing은 뭘 것 같아요? In, doing. 어, in doing도 있는데. Doing. 어 비교. 뭘 것 같아? 인두이. 그렇죠. 인두이가 뭐뭐 하는 동안이야. 그러면 절로 바꿀 때 접속사 while이 등장하면 되겠죠. 인두잉은 뭐뭐 하는 동안, 온두잉은 하자마자. 오케이. Be used to doing은 좀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be busy doing입니다. Be busy doing. Be busy doing. 뭐 doing 하느라 바쁘다. I'm busy doing my homework. 많이 하겠네요. 그쵸? 네. I'm busy doing my... 난 숙제하느라 바쁘다. Be busy doing. Be busy doing. 됐습니까? Be busy doing. Be busy ing. Be busy doing.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거 how about... 이거는 뭐 추구가 아닙니다. 그냥 about이 전치사니까 당연한 결과죠. How about 뭐 riding a bike after school 이런 식으로. 뭐 what about도 똑같이 쓰이고요. 제안하는 표현이죠. 제안하거나 충고하는 표현. How about doing? Be busy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도 좀 있다 하고 look forward to doing도 좀 있다 하고요. 그 다음에 cannot help doing. cannot help doing은 노래 가사에 많이 나와요. 뭐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이렇게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뭔 뜻이겠어요?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됐습니까? 뭐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뭐 이런 노래가 있어. 천바완바 노래였나? 천바완바 노래였나?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you. 너랑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 됐습니까? 다른 선택지는 없어. Cannot help가 도울 수 없다가 아니고요. Cannot help doing은 이거 외에는 다른 수가 없다. 됐습니까? 뭐 영어 선생님들이 또 cannot help 가지고 좋아하는 표현은 you cannot help learning English 뭐 이런 거 좋아하겠죠. You cannot help learning English. 그렇죠? If you want to 취직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뭐 그러잖아요. TOEIC 몇 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됐습니까? Okay. cannot help doing 뭐뭐 안 할 수가 없다. 다른 수가 없다. 이거 뭐뭐 이외에는 선택지가 없다. Cannot help doing. 오케이. 뭐 노래 같은 거에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It's no use doing입니다. It's no use doing. 뭐 It's no use doing은 속담에도 들어있는데요. 뭐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It's no use crying over the spilt milk. 뭔 소린 것 같아요? 너는 울어도 소용이 없다. 뭐 위에서? 우유 위에서? 어, 우유는 우유인데 어떤 우유? 쏟겨진 우유.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엎질러진? 엎질러진 물이다. 맞습니까? 엎질러진, 그 엎질러진 물이야. 어? 울어봤자 소용없어. 됐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야. 어쩔 건데. 됐습니까? 그래서 울어야 울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crying. 됐습니까? 여러분들이 대략 한 4살 뭐 이때쯤 많이 들었던 얘기죠. 그렇잖아요. 미운 뭐 3살 4살 머리잖아. 그치? 됐습니까? 보면 이제 어? 여러분들 집에 사진 하나씩 있지 않나요? 마트 바닥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렇게 자빠져가지고 막 양쪽 다리 교차하고 있는 뭐 이런 사진 없나요? 어차피 안 들어줄 거 알기 때문에.
아, 빠른 포기했나요? 네. 저러고. 보통 마디들은 그런 사진을 할 수 있을 건데, 마디들은 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마디들은 있을 텐데. 어, 내가 뗐으면 이루어지더라 이런 거 없나요? 없습니다. 없습니까? 택도 없습니까? 아, 안 됐군요. 뭐 지금까지 집에 있는 아무런 쓸모없는 물건 중에 내가 때를 써서 샀는 거 뭐 하나쯤 없나요? 없어요? 어, 되게 착하네. 초 있지? 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뭐 장난감 중에 뭐 이런 거 없나요? 동의 있을 것 같은데 왠지. 너 이제 뭐 엄마 아빠한테 안 하고 보통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할 때 했을 것 같은데 아닌가요? 진짜? 확실해?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It's no use doing은 doing 해봤자 아무 소용 없답니다. It's no use doing. 자, 그리고 얘를 뭐 이런 얘기 뭐 이건 그냥 참고로 들어주세요. 얘를 use라고 읽으면 명사입니다. use라고 읽으면 use라고 읽으면 쓸모, 사용, 용도 이런 뜻의 명사고요. 그러면 use라고 읽으면 사용하다 라는 동사예요. 그래서 it's no use doing입니다. it's no use doing. 뭐 비슷한 게 뭐가 있냐면 오 안 해요. 얘를 close라고 읽으면 가까운, 친밀한 이런 뜻이고요. close라고 읽으면 닫다예요. come closer야, come closer야. sir, 더 가까이 오세요. come closer. 됐습니까? 오케이. close는 닫다고, close는 가까운. 그럼 close friend야, close friend야. 친한 친구, 가까운 친구, close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발음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는 거. It'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crying. 이런 거 어떻게 외워요? 어떻게 외우긴? It's no use crying. 됐습니까? Okay. Okay. It's no use nagging. 뭐 징징거려봤자 소용없어. It's no use nagging. 됐습니까? 해봤자 소용없어 뭐 이런 거. 뭐 영화 같은데 이제 보통 이제 악당들이 이 표현을 쓰고 다음 장면에서 처맞고 있죠. 됐습니까?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어. 하하하하. 이러다가 It's no use shouting. 뭐 이러다가 정의의 사도가 나타나서 됐습니까? 됐습니까? 소용없는 줄 알았더니 소용있네 말해서. 자, 지금 안 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공통점이 하나 있지 않나요? 일단 안 했는 게 be used to doing 하고 look forward to doing 있는데 공통점이 바로 그렇죠. 2입니다. 2. 됐습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look forward to doing 부터 먼저 할게요. look forward to doing. 뭐뭐 하기를 기대하던데요. 뭐 보통 많이 쓰는 거 I am 많이 쓰이는 표현. 많이 쓰이는 표현으로 많이 쓸모가 있는 표현으로 뭐 이렇게 씁니다.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됐습니까? 나는 너를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I'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됐습니까? 그러면 이 시험 문제 많이 나올 만한 게 딱 뭐겠어요? 그렇죠. 바로 이렇게 해놓고 맞냐 틀렸냐. 됐습니까?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돼. 됐습니까? 이 2는 투 부정사의 2가 아니고 뭐의 2다? 전치사의 2야. 전치사의 2. 이렇게 쓴다. 난 그것을 기대하고 있는 중이야. I'm looking forward to it. 이게 영어스럽게 해석하면 이게 보다고요. forward가 앞쪽. 그러니까 어떤 행동 이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앞을 바라보고 있다. 뭐를 향해서, 뭐를 향해서 보고 있단 말이야. 뭐를 향해서 보고 있다. 아, 아, 요즘은 뭐 이런 거보다는 뭐 I'm looking forward to soon 뭐를 가겠죠. 그쵸. 됐습니까? 뭐 인터넷에서 쇼핑 해놓고 I'm looking forward to getting my 택배 soon. 여러분들 이해했기 때문에 택배 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든지 알아? 좀 기다리세요. 됐습니까? 난 내 택배를 빨리 받기를 기대하고 있는 중이다. 됐습니까? 절대로 2D의 동사원형 오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먹잇감 되기 딱 좋죠. 네. 이렇게 해놓고 많이 틀렸냐 하기가. 됐습니까? 뭐뭐를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뭐뭐를 향하여가 와야 돼. 뭐뭐를 향하여. 됐습니까? 뭐뭐를 향해서 보고 있는 중이다. 언제 오나, 택배 언제 오나, 택배 언제 오나, 스마트 택배 앱 깔아가지고. 네, 계속 보고 있어. 그렇죠. 스마트 앱 택배 다들 깔려, 스마트 뭐 택배 앱 다들 깔려 있는 거 아니야? 보자. Looking forward to. 그 정도 많이 시키지 않아요. 그 정도 많이 시키지 않습니까? 다행이네요. 또 많이 안 시켜요. 지금 와야 될 게 하나, 둘. 그래? 어제 온 게 두 개. 많이 시키네, 이제. 아, 뭐 그런 거 아니고요. 꼭 필요한 거. 아, 네. 됐습니까? 네. 뭐, 일단 뭐, 캠핑 난로 하나 시켰고요. 아. 난로가 빵꾸 나가지고. 한 15년 정도 쓰니까 빵꾸 나더라고, 난로에. 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나머지 하나는 분명히 오면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이거 왜 샀어? 어제도 한번 들었고요. 이거 왜 샀어? 이러고. 진짜 왜 샀는지 싶은 것들만. Looking forward to 합니다. 택배가 빨리 도착하기를. 됐습니까? 참고로 배달 이런 거는 뭡니까? 배달은? 배달이요? 딜리버리. 아이고 잘못 썼네. 딜리버리. 됐습니까? 이게 배달, 택배 뭐 이런 뜻이죠. 오케이. 아이고 쓰고 계셨나요? 이건 출산이란 뜻도 있어요. 출산. 그러니까 뭐 옛날 그 서양 사람들 아기가 어떻게 해서 태어난다 그래요? 황새가 딜리버 해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잖아. 아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딜리버리가 그래 출산이란 뜻도 있다고요. 그래서 됐습니까? 예, hey, look forward to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이 제일 골치 아파요. be used to가 제일 골치 아픈데 일단 뭔 얘기를 할 거냐면 뭐 이런 얘기부터 해야 되겠네요. 아 짜증나네. 예, 할 얘기가 많아서. 시간이 많아요. 예, 알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40분 동안 이거 하나만 해. 일단 먼저 할 건 조동사 used to에 대해서 할 겁니다. 전에 한번 한 적 있을 건데. 말했나요? 했어요. 헤이, 까먹었죠. 그렇죠. 당연히 까먹죠. 사람인데. 됐습니까? 헤이. 헤이, 조동사 used to라는 녀석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used to가 조동사를 했으니까 used to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동사의 원형이 와야 되겠죠. 그니까 과거에 뭐뭐 하고 했는데 지금은 안 한다. 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써요.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here. 이런 식으로. There used to be a tall tree. 키 큰 나무가 여기에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 됐습니까? 여러분들 한 20년, 30년 뒤에 원호동에 와가지고 There used to be 뭐 이러면서 돌아다니겠죠. 그래서 There used to be a 방방 here. There used to be 초롱이의 공원 here. Now it is a 뭐 It is a big shopping mall? No? 폐허? 좋아져야 되겠죠? 좋아져야 되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뭐뭐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네 이런 것들. 됐습니까? There used to be 이렇게 많이 씁니다. There used to be. 지금 있으면 there is. 과거에 있었으면 there was 였는데 옛날에 있었는데 지금 없다니까 used 뒤에 동사의 원형이 이렇게 와있죠. 됐습니까? 이런 녀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또 used to 뒤에 지금 여기는 used to 뒤에 doing이 와 있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used to do래요. 오케이. 수동태에 사용된 used to do는 뭐가 있냐? use가 일단 능동태에서 use가 뭐 하답니까? 사용하다죠. 그렇죠? 그러면 뭐 wind can be used 하면 이건 뭐 뜻이야?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거야. 사용될 수 있는 거야. 사용될 수 있는 거. 그렇죠. 바람이 이용될 수 있다. 뭐, 그 다음에 to
make electricity. 됐습니까? 바람이 이용될 수 있다. Wind can be used to make electricity. 그럼 얘는 무슨 뜻이에요? 전기를 만들기 위하여. 됐습니까? 됐습니까? 바람이 이용될 수 있다. Can be used. 뭐 하기 위하여? To make electricity 하기 위해서. 바람이 이용되는 의도죠. 뭐 하려고? To make electricity.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 바람이 이용될 수 있다. In order to make electricity. 됐습니까? 네. 오케이. 수용태에 사용되면 누군가가 이용될 수 있다. 뭐 하려고? 됐습니까?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thick books can be used. 그렇죠. 잘하네요. 제가 잘 쓰는 거죠. 그렇죠. 뭐 총균세 뭐 이런 책 되게 두껍거든요. 제레미 리프킨의. 아 제레미 리프킨, 제레미 다이아몬드. 총균세 뭐 이런 거. 그렇죠. 유발 하라리의 뭐 사피엔스 뭐 이런 책들. 되게 쓰기 딱 좋아요. 됐습니까? 아, 성경책도 괜찮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 뭐가 이용될 수 있다란 뜻입니다. 이건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 할 때 좀 많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슬슬 시험 문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학생들이 되게 많으니까 익히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많이들 틀립니다. 정신 차리고 반복해서 제가 한 지금 이게 세 번째니까 괜찮아요. 그쵸? 세 번째니까 앞으로 한 세 번, 네 번 정도 더 남았겠네요. 그때까지 꼭 익히세요. 그 다음 뭐가 있냐? 뉴스가 익숙해진 이란 형용사의 뜻으로 사용되는 경우. 그래서 뭐 먹까? 뭘까요? I'm used to studying on a bus. 그래서 내가 여기 분명히 익숙해진 이란 형용사라 그랬으니까 비동사 붙이면 여기까지 뜻이 뭐예요? 나는 익숙하다. 오케이. 뭐에게? 뭐에게? 버스에서 공부하는 것에게. 그래서 이거하고 똑같아요. 아 어디 갔어? 아니야 안 나왔네 참. 그래서 지금 이게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에 뭐 하는데 익숙하다. 됐습니까? 그래서 used가 자꾸 뭔가 유즈가 사용하는 건데 자꾸 쓰다 보면 어떻게 돼? 자꾸 사용하다 보면 자꾸 사용하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래서 유스트가 익숙해지는 형용사의 뜻이 있는데 익숙해져 있다 해놓고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니까 이 투도 투 부정사의 투가 아니고 뭐다? 전치사의 투란 말이에요. 뭐뭐에게 익숙해져 있다. 그래서 이 to 뒤에는 뭐뭐에게 라는 이렇게 to do가 아니고 to doing이 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look forward to doing 하고 be used to doing 하고 모아놓고 뭐라 그러냐? to 부정사라고 착각하기 쉬운 전치사 to 라고 합니다. 오케이. 더 궁금한 친구들은 이렇게 해서 뭐 저는 구글을 애용하는데 뭐 네이버 해도 될 것 같고요. 부정사로 착각하기 쉬운 전치사 to 이렇게 하면 왜 뭐가 나왔는데? 박지선이 예예예 예, 예. 그랬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응? 아. 오늘 나온 속보예요. My colleagues and I are looking for 나의 동료들과 그리고 나는 학수고대하고 있는 중이다. To see you again. 너를 다시 만나기를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 다음에 뭐 object to 하면 뭐뭐에 반댈세, 반대하다 이런 뜻이죠. object to 이런 게 있어요. object to testing이야. animal rights groups 그래서 동물 권리 단체들이 뭐한다? 반대한다. 테스트하는 것을 반대한다. object to testing health and beauty products 건강과 미용 제품들을 누구에게? 동물들에게 테스트하는 것을 반대한다. 뭐 이런 거고요. 이런 거 여러분들 한 고1이나 중3 말에 이런 문제들 만나게 이런 문제들 풀 수 있어야 돼요. The organization is devoted to finding. Be devoted to 하면 뭐뭐에 몰두하다. 찾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to finding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그 organization이 뭐 하고 있다? 몰두한다. 헌신한다. 찾는데 새로운 뭐 방법들이죠. methods for improving public health. 뭐 하기 위한 공공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찾는데 헌신하고 있다. 노력하고 있다. be devoted to doing 뭐 이런 것들. 뭐 object be object to 뭐 when it comes to 뭐 be used to. be used는 여러분 만나봤죠. 이 to 여기에 있는 to들은 전부 다 to가 오면 안 되는 애들 모아놓은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네. 그걸 보고 부정사로 착각하기 쉬운 전치사 to라고 합니다. 오케이. 내 건 안 나오나? 내 건 안 나오네. 요새 뭐 블로그를 잘 안 해서? 블로그에 이제 뭐 오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꾸 내 블로그 사겠다는 놈들이 자꾸 와가지고 블로그 몇 얼마만 빌려주세요 막 이러면서. 어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어디 사용될 줄 알고? 그니까 사기 치는데 사용되면 나도 같이 경찰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 뭐 여러분 뭐 나중에 이제 건물주가 됐다, 땅 주인이 됐다. 그래서 누가 뭐 큰 돈 줄 테니까 좀 빌려주세요 해서 빌려줬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이제 도박장을 차려갖고 도박을 했다. 그럼 이제 같이 경찰서에 가서 조사 받아야 되는 거죠. 알고도 그랬다. 그래서 알고도 놔뒀다 이런 증거가 나오면 나도 이제 철컹철컹 해야 되는 거죠. 알고도 안 그러면 괜찮아요. 그럼 이제 다음부터 조심하십시오 이러면서. 다음 또 가면 어떻게 돼요? 다음 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철컹철컹 하는 거죠. 오케이. 뭐 그런 거고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 말씀드렸습니다. 됐습니까? 어, 뭐 이런 것도 어떨 때는 뭐 아 그럼 뭐 해보면 너무 복잡해요. 자, used to do가 있대. 네. 옛날에 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보통 여기에 이런 표현에서는 사람이 아닌 게 옵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물이 이용될 수 있다라는 수동태입니다. 이용된다, 이용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뒤에 오는 동사는 뭐뭐 하기 위하여니까 to do가 also to doing이 아니고 to do죠. 이거 뭐뭐 하기 위하여 뭐 어떤 것이 이용될 수 있다, 이용된다 이런 것들. 근데 이제 be used to,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생긴 게 be used to까지는 똑같아. 근데 얘는 어떤 사물이, 사람이 아닌 뭔가가 어떤 자연 속에 있는 거라든지 어떤 뭐 washing machines are used, 뭐 세탁기가 사용된다, to wash clothes, 옷을 빨기 위하여, 뭐 어떤 사물이나 이런 장치들이 옵니다. 그 다음에 이 표현에서는 보통 사람이 올 수밖에 없겠죠. 누군가가 익숙해져 있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여기엔 누구누구에게 익숙해진다 라는 전치사의 to입니다. to 부정사의 to가 아니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가 보이네요.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다시 한번 뭐 바로 하면 또 까먹겠죠. 그래서 낚시 쇼핑 가다. 공쇼핑. 됐습니까? 그 다음에 내 돈을 집 사는 데 썼다. I spent my money buying the house. Spend a doing.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이거 나는 산책 가고 싶다 이란 얘기네요. 난 산책 가고 싶다. I feel like going out for a walk.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도착하자마자, 아까 했죠, 여기 도착하자마자 on arriving here. 됐습니까? As soon as you arrive here 바꿔 쓸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뭐 난 똥 싸느라 바쁘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샤워하느라 바쁘다 됐습니까? 뭐 아까 doing my homework 했죠. 난 숙제하느라 바빠? busy doing my homework. BBG doing. 오케이. 그 다음에 뭐 how about doing은 당연한 거라 했고요. 그 다음에 오케이. 나는 곧 너를 만나게 되기를 학수고대하는 중이다 이런 거 했죠.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뭐라고요?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I am looking forward to meeting you soon. 그 다음에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I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her. Cannot help falling in love with... 미안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울어봤자 소용없다. It is no use crying. 울어봤자 소용없다. It's no use cryin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I am looking forward to seeing you soon. I spent the weekend watching the movies 했고 뭐 그런 거 있네요. 그 다음에 나는 뭐 하는 데 익숙하다 했더라 아까 전에. 나는 버스에서 뭐 공부하는 데 익숙해졌다. 그럼 여러분은 뭐 하는 데 익숙해졌다 할까? 뭐 이거 여러분 별로 공감이 안 올 것 같고 난 뭐 하는 데 익숙하다? 나는 늦게까지 늦게까지 안 자는 데 익숙하다. I am used to not sleeping until late 하면 되겠네요. 네. Not doing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I am used to not sleeping until late. 됐습니까? 뭐 그런 거 하든지. 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거,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거 하나 해서 여러분들만의 어떤 표현을 만들어 보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눈 감고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할 때 쓰이겠죠. Be used to doing. 눈 감고도 뭐 할 수 있다. 익숙해졌다. 그 다음에 데니엘한테 돈 꿨나? 패밀리 운드. 운드가 보이네요. 운드가 뭔지 아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모르는 사람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같은 말 I로 시작한 같은 말 찾아보세요. 이렇게라도 여러분들 어휘를 확장해야죠. 그 다음에 article B의 2번 그 다음에 3번에 run의 다양한 의미 중에 여기서 어울리는 뜻 찾아보세요. My father is very busy to run our store all day. 그 다음에 지금 소개해봤자 소용없다. 소리 질러봤자 소용없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그에게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나는 그녀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는 울기 시작했다. 3, C의 3문 같은 경우에 혹시 다른 방법으로 표현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 C에서 뭐 다른 표현 방법 있잖아. 왜요? 아니 마음속으로 생각해 두세요. 그 다음에 그냥 낮잠 자는 것에 익숙하다. 크, 머리만 닿으면 자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방금 전까지 나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금방 막 이러고 있어. 그런 사람들 집에 한 명씩 없나요? 그녀는 낮잠 자는 게 익숙하다. 나는 지금 집에 가고 싶다네요. 여러분들 마음이죠? 무슨 시제예요? 현재죠. 난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기대한다. 무슨 시제예요? 현재 시제네요. 근데 이거는 현재 시제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진행형, 현재 진행형으로 하는 게 더 좋아요. 좀 더 막 이렇게 좀 애간장 타는 이런 느낌처럼이죠. 진행이요. 뭐뭐 하고 있어요? 뭐 이거. K.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기대하다라는 동사도 있지 않나 혹시? 있어요. 그렇죠. expect. 그러면 똑같은 표현을 expect로도 해보세요. 마음속. 어. expect로도 하기 싫죠. 귀찮죠. 그렇죠. 뭐 하기 싫은 사람은 뭐 그냥 수업 시간에 바로 제가 물어봐서 대답하면 되겠죠. 아니 아니요. 왠지 안 해온 것 같은 사람한테 이름 써놔야지. 아니요. 오해, 오해.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나와라. 아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여기. 없네. 그렇죠. 이렇게 해볼까? 뭐 이렇게 있네. 뭐 다른 건 됐고요. 러닝맨 할 때 러닝하고 러닝머신 할 때 러닝하고 비교할 건데 러닝맨. 현재 분사입니까? 러닝맨 할 때 러닝은? 네. 러닝머신은? 동명사. 동명사죠. 왜 동명사라 그랬더라? 이거 같은 표현 방법이 뭐라 그랬더라? 같은 표현 방법은? 머신 for running. 됐습니까? 헬스장에 갔다고 해서 그 머신들이 이러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위에 거 러닝맨 할 때 러닝은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됐습니까? 하지만 이건 달리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기계는 기계인데 뭐 하는 것을 위한? 달리는 것을 위한 기계. 이 포가 먼치사야. 전치사. 전치사 뒤엔 뭐가 온다 그랬어? 운명사. 운명사가 온 거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구분하는 방법은 뭐 하고 있는 이라는 무슨 시 역할을 하는지 어떤 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니야 뭐 하는 것을 위한 어떤 사물이라고 얘기하는지 됐습니까? 이게 근데 조금 애매할 때도 있어 경계가. 자 singing bird, singing bird, singing room 뻔하죠? singing bird는 러닝맨하고 똑같은 뭡니까? 현재 분사죠. 어떤 새? 노래하는 새. 어떤 사람? 달리는 사람. 얘들은 현재 분사란 말이에요. 현재 분사. 어떤 시라고 쓴 거나 현재 분사라고 쓴 거나 똑같은 얘기죠. 하지만 singing room은 여러분 노래방 갔더니 막 방들이 호호호호 하면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아니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같은 표현은 뭐다? room for singing. 됐습니까? 지민이가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뭐 생각하겠다. 그치? 별 차이가 없죠. 노래하는 것을 위한 방이란 말이야. 노래를 부르고 있는 방이 아니란 말이야. 네. Swing pool, swing man. 둘 중에 현재 분사인 건? 밑에 거. 그렇죠. 어떤 사람? 수영하고 있는 사람. 스윙 풀. 풀은 웅덩이를 얘기하죠. 네. 그래서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풀. For swimming. 네. 웅덩이는 웅덩이인데 뭐 하는 것을 위한 수영하? 그것을 위한 웅덩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게 경계가 조금 애매한 게 뭐냐면 뭐 이럴 때는 경계가 좀 애매해. 뭐 예를 들어서 car. 오케이. 내가 쟤를 쳐다보면서 flying car 그랬어. 네. 그렇죠? 그러면 flying은 뭘까? 현재 부사겠죠. 그렇죠. 됐습니까? 어떤 발명가가 플라잉 카를 만들었대. 네. 그렇죠? 차기 땅에 딱 있어. 그럴 때는 얘는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For flying이니까. 그래서 칼로 두부 썰듯이 현재 분사다, 동명사다가 아닐 때도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근데 어쨌든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 둘 다 플라잉 카라고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설명인지 마지막 설명 무슨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네. 오케이. 그래서 문장 속에 들어가면 현재 분사인지 동명사인지 명확해지겠죠.
그리고 이렇게 애매한 것 같은 경우에 구분하라는 문제는 잘 안 나와요. 하지만 singing room처럼 분명한 거는 구분하라는 건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이렇게 해서 동명사의 메인 파트는 쭉 끝이 났습니다. 문제풀이하고 문제풀이 끝나면 워크북 남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엔 조동사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유 뭐 반가운 게 있네요. 네. 오케이. 안 반가워? 그 저 앞에 보니까 포커스 쭉 써있는데 보니까 되게 반가운 거 있잖아. 어, 안녕하세요. 캔코드 하겠고요. 윌 하겠고요. 그렇죠. 왜 윌만 하지? 윌 하면 우드도 할 것이지. 뭐 윌 우드. 뭐 그다음에 메이 마이트 안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포커스 27에서는 머스트 하고 have to. 그렇죠. 그다음에 28에서는 should 하고 had better. had better 좀 반갑지 않나요? 하나도 안 반갑습니까? 그 다음에 포커스 29에서 뭐 한대요? 유스트랑 우드 한대요. 아, 우드 여기 있네. 유스트 반갑지 않나요? 안 반가워요. 오케이. 챕터 제목이 뭐야? 조동사인데 뭘 하겠대? 유스트로 하겠대요. 그럼 여기다 이렇게 밑줄 긋고. 그렇죠? 뜻은 뭐라고 쓸래? 그렇죠. 뜻이 좀 길었죠.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can, could, will, may, might, must, have to, should 까지 다 이미 했죠. 다 했잖아 이거. 게다가 must가 어떤 뜻 있는 것까지 했냐. he must be a spy. 틀림없다. 그렇죠. 그때 he has to be a spy 됐나 안 된다? 안 된다 라는 것도 했죠. 그렇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고 했다 라는 표현은 과거에 뭐 그쵸 had to 밖에 안 된다. 왜? must는 과거형이 없다. 유일하게 과거형이 없죠. can은 could, will은 would, may는 might, shall은 should. 물론 과거로 쓰이는 건 아닙니다만 형태상 과거 형태가 존재하죠. 하지만 must만 과거형이 없죠. 그래서 과거에 뭐뭐 해야만 했었다. 그래서 포커스 27에서 선생님 주저리 말이 많겠죠. 네. must not은 뭔 뜻이었더라? must not. You must not swim in the river. 이렇게 쓰이죠. 그렇죠? You must not swim in the river. 해서는 안 된다죠. 큰일 난다. 금지였죠. must not은. 맞습니까? 근데 you don't have to go to school on Sunday는 그게 뭐뭐 할 필요가 없다죠. don't have to do. 그러니까 must하고 have to는 의무를 얘기할 땐 둘이 똑같다 그랬어. 그렇잖아요. 뭐뭐 해야만 한다. 그런데 not이 들어가거나 이러면 이제 점점 차이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must not은 금지지만 don't have to는 불필요. 할 필요 없다. 기억들 나십니까? 네. 오케이. 근데 여기 하기 전에 예방접종 한 번만 하면 자, 그래서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에다가 난 넣고 싶어. I haven't studied English for 5 years. 기억나십니까, 이거? 네. 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네. 그쵸? 네. 오케이, 여기다가 난 넣어볼까요? I don't have to do my homework now. 됐습니까? 그래서 얘는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에 난 넣으면 haven't pp, hasn't pp 해야죠. 그 다음에 have to do에 난 넣으면 뭐 don't have to, doesn't have to, didn't have to 한다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또 의문문도 만들어 볼까? 오케이. 너는 5년 동안 영어 공부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 하면 돼요? Five years.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지금 너의 숙제를 해야만 하니? 라고 너는 지금 해야만 하니? 라고 묻고 싶으면 Do you have to do your homework now? 해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do you have to do 였어. do you have to do 이건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have to do는 do를 사용합니다. have to do는 do를 사용해. 이 속에 들어있던 do를 사용, do나 does나 did를 씁니다. 하지만 have plus pp 할 때는 이 have가 조동사입니다. 그래서 조동사 뒤에 can에다 not 넣으면 cannot 하듯이 have pp에다 not 넣으면 haven't pp 한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물어볼 때도 얘가 조동사니까 이렇게 have you pp 이렇게 쓴다 했습니다. 구분하세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had better도 했잖아.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누나 언니가 이번에 학교에서 하는 축제에서 무대에서 올라가서 노래하고 춤출 거래. 그렇죠? 아, 우리 언니 누나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춤출 거래. 그럼 이제 니네 언니 뭐 하기로 했대? 막 이래요. 니네 누나 뭐 하기로 했대?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랬어? 내가 뭐라 그러냐면 I had better not see. 그러겠죠. I had better not see her. 그랬죠. 그렇죠. 뭔 소리야 이거? 안 보는 편이 더 낫겠다. 됐습니까? 아우, 안 보는 편이 나. 아우, 어째보, 아우, 안 몰란다.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했어.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Had better do. 뭐뭐 하는 편이 더 낫다. Had better do.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동희가 자꾸 숙제를 안 내잖아. 그렇죠. 카톡으로 뭐 보내야 되는데. 내가 동희한테 이렇게 하겠죠. You had better do your homework by this weekend. 이랬죠. 그렇습니까? 자, had better도 그렇고 전부 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란 뜻으로 상대방한테 뭐 할 때 쓸 수 있다? 충고할 때 쓸 수 있는데 이걸 썼을 때는 좀 이제 그냥 이제 좀 좋은 느낌 뭔가 상대방을 위하는 마음 뭐 이런 거 있는 거고요. 이걸 쓰면 내가 내 말 안 들으면 너에게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협박성 충고할 때 쓴다 했어요. 그래서 had better라는 표현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사람한테 쓰면 매우 큰 결례가 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혼나 이런 느낌이 들어있단 말이야. had better는 준다. 어? You had better do your homework by this weekend. 오케이? 됐습니까? 너의 헤드베러는 협박성 충고입니다. 영어에는 물론 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발달된 높임말은 존재하지 않지만 이걸 윗사람한테 할 때는 만약에 사용하면 매우 impolite한 표현이 됩니다. imp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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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공손하지 않은, 그렇죠, 무례한, 공손하지 않은, 됐습니까? rude한 표현이 된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Had better do, had better not do. 하는 편이 낫다, 안 하는 편이 낫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초이가 이제 학교에서 뭐 한다 그러면 동생들이 야, had better not 이러나요? 아니죠. 꼭 볼래! 이러면서 가겠죠. 엄마 보러 가자! 막 이러면서. 됐습니까? 오케이. 그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안 본 눈 삽니다. 이런 건 알겠죠. 잘하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것들이랍니다. 자, 조동사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인가 하니까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 6과 시험 친 학생들 6과 준비하면서 해야만 할 것이다가 뭐였더라? 해야만 할 것이다? have to. 해야만 할 것이다. will have to. 뭐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네. 저?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뭐는 못 써가지고 그렇게 하죠? will must가 안 되죠. 그래서 미래에 뭐뭐 해야만 할 것이다. will have to. 그래서 조동사란 누구를 도와주는 앤데? 동사를 도와주는 앤데. 네. 동사에게 어떤 양념을 뿌려준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제 초딩들한테 제가 이제 수업할 때 문장은 얘들아 세 가지 종류가 있어. 비동사랑 그 다음에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그쵸? 그래서 안에 두가 들어있는지 아니면 더즈가 들어있는지 신경 써야 될 애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무슨 씨 들어있는 경우 양념 씨가 들어있는 경우다. 됐습니까? 양념 씨의 종류는 뭐가 있니? can, will,
should까지 애들한테 얘기해줬어요. 맞습니까? 세 가지 종류가 있고, 여러분들 이건 이제 초딩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줘. 중1 때까지는 이렇게 알면 돼. 중2가 되면 이제 뭐가 드득 등장합니까? 현재 완료 시제 뭐 이런 거 배우죠 뭐. 맞습니까? 뭐 어쨌든 양념 그 이제 초등학생한테 얘기합니다. 양념치 뒤에는 무슨 시 온다고? 하다시가 원래 모습대로 와야 돼. 그래서 그는 달린다는 뭐였는데 he runs였는데 그는 달릴 수 있다고 싶으면 he can run 해야 돼. 양념치 썼으니까 양념치 뒤에는 원래 모습대로 와야 된다 그랬지? 뭐 이러면서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야, 몇 번째 얘기했는데 내가 왜? 어? 아직도 몰라! 막 이러면서 그러겠죠 뭐. 맞습니까? 네. 내가 그렇지 뭐. 네, 조동사에 대한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